와! 자, 지금까지 제가 이대진을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쓴다기보다는 못 쓰는 게 맞지, 사실은. 이대진을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벨 19기도 하고, 지금 끝판왕 S에다가 언터처블 D까지밖에 못 올려가지고, 제가 아직 못 쓰고 있었는데, 오늘 만렙을 만약에 찍게 되면은, 그냥 스타 써가지고 SS 만들고 고추권 써가지고 피칭머신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주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냥 안되겠어. 요즘 팀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특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한번 30 찍어보자. 200만 정도 있으면 30 찍지 않을까? 못 찍을라나? 에이, 23렙은 에바지. 23렙은 너무 에바지. 30 찍을 것 같은데? 200만이면? A few moments later. 잘하면 가능하겠다. 제발. 와, 10패 실패. 야, 이게 안 되네. 뭐 개쓰레기. 아, 모험 실패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왔냐? 짜증나게. 아, 진짜. 야, 이제 해줘라, 이제. 야, 13회까지 실패했으면 이제 해줘. 야, 30패 실패 시키려고 그러냐? 야, 설마 안 되냐, 이것도?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와, 구하지도 체력주네, 이씨.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진짜? 어쨌든 30은 찍긴 찍었어요. 30은 찍긴 찍었는데, 와, 포인트 녹아버리네, 진짜. 그러면은 이제, 아, 체력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솔직히. 나쁘진 않긴 해요. 그건 맞아. 여기서, 이것도 가버리자. 스타 써가지고, 그냥. 자, 일단은 S는 못 찍죠? A에서 끝나죠? 이거를 고추콘 써가지고 S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칭머신 올려. 아, 근데 피칭머신 E가 에바네. E가 에바다, E가. 근데 피칭머신은 충분히 고추콘 쓸만하지 않나요? 그쵸? 피칭머신도 E 냅두고 전력분석실 한번 돌려보라고요? 그래? 이 피칭머신도 쓸만하던데? 여기서 이제 조계현을 빼는 것보다 성유석을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132. 그 다음에 송유석을 넣냐, 임창용을 넣냐, 인데, 일단은, 공이스때 일단 이렇게 가자, 이렇게. 컨다니까.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은, 임창용이랑 송유석이 바꾸고, 일단 이렇게 막는 게 좋을 것 같죠? 송유석이 잘 막긴 해. 4회, 5회부터 틀리기 시작할 뿐이지, 1, 2, 3회는 꽤 막는 편이어서, 필승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윤성민은 이제 연대씨가 나중에 되면은 또 바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전력분석실. 한번 돌려봅시다, 한번. 3점대 초반 이상합니까? 3점대 초반? 아니야, 난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4점 초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4점 초반? 뭐야, 4점 중반 나오잖아, 초반도 아니고. 아이씨, 뭐야? 7승 14패, 이씨. 아, 뭐야, 이거. 다시 한 번. 지금은 언급만 있으니까 그래. 지금 피칭머신 2라서 사실 없는 스키잖아요. 4점 후반 나오네. 조개연보도 못 막네, 오히려. 뒤에 번호 없는 친구들은 깔끔하죠? 1등부터 5등까지는 뒤에 번호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계현이 왕이네. 피칭머신 한번 올려볼까요? 물론 S는 지금 못 찍습니다. 아, A는 못 찍습니다. 아는 조금이라도 일단 C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아, C까지 봅시다. 지금 C까지 올렸거든요? 한 번 더 봅시다. 어, 3점대까지 바로 올라가네. 야, 피칭머신 크구나 진짜. 4점대 중반에서 3점 초반까지 올라가네. 확 올라가네 갑자기. 와, 역시 역시네. 임창용이 생각보다 많이 못 막고 송유석이 잘 막네. 바꾸자, 송유석이랑 임창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3점 중반. 와, 3점대는 그냥 유지하네 이제는 무조건. 그리고 역시 송유석이 임창용을 잘 막는다. 피칭머신 A까지 찍으면은 더 올라가겠네. 괜찮은데요? 충분히? 그 5선발 조계현이랑 차이 많이 나네. 그 다음에 이강철 갑자기 우리 그 무너지지 않았던 레전드 라인에 금을 가게 만들어버렸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강철. 랭크에서 한번 그 마지막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오케이! 나왔다, 드디어 임대진. 나왔어. 뭐야? 뭐야? 그만 맞으라고! 뭐하냐? 뭐야, 졌어? 아이씨, 뭐야? 됐다! 임대진,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저... 뭐야, 이거. 오케이, 역전. 좋아, 막아보자 한번. 막아봐, 막아봐 이예진. 1실점으로 막아봐. 우와,
그렇지. 그렇지. 이대진 잘한다.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완투? 야, 완투야. 완투. 완투. 완투까지 가봐. 야, 완투하네. 지려버리네. 완투해버리네. 완투해버리네. 나이스. 오늘 이제 드디어 이대진이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4선발로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고추권 2개 더 얻어서 이대진 이제 A까지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창용이 이제 패전으로 갔다. 임창용이 패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송유석이 선발에서 필승전으로 갔습니다. 요렇게 이제 신분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또 달라진 점점 더 강해지는 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